다음 이제 지도를 초심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초심을 오래 갖고 있으면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빼겠습니다. 은경 씨, 네. 그럴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무슨 자입니까? 신, 관, 윤내, 소래. 소예, 하명.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깊이 깊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부사로 쓰여요. 무엇이 깊다 이런 말이죠. 바라, 뭐를? 능례. 능례. 능례는 뭘 말할까요? 예불을 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응? 각자 예불을 하는 본인 능례. 능이 행하는, 예를 행하는 나. 소에는 바소자죠. 장소. 이거 부처님이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이면, 만약에 천주교님은 성모 마리아님이죠. 소예가. 내가 예를 하는 나. 능례. 소예. 부처님, 소예가 다 뭐예요? 다 계좌죠. 응? 이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쫓다. 응? 쫓을 종자로 쓰입니다. 응? 쫓을 종자. 그다음에 이친자가 참진 참진, 손품성. 그다음에 이년년 일어날 기자죠. 다. 무엇을 쫓아서 왔냐면, 진성을 쫓아서, 응? 연기됐다는 거예요. 아까 알지자가 앞에 있었죠? 여기까지도 와, 사실은 알지자가 들어와 줘야 돼요. 알지자가. 앞부분에 보면은. 알지자가 어디든 알지자를 말하는 걸까? 수지, 미기, 사기. 안지참, 타참. 그렇죠. 수지, 미참, 타참. 유산야 수지 이참 사참이라는 게 모름지기 알아라 나오지 알지자가 거기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모름지기 뭘 알아라고? 모름지기. 이참사참으로 소재하는 거, 소재하며 자신의 재장이 마치 오마 같다 그랬어요. 상가 바다와 같아서. 그것이 이참사참으로서 가히 소재되며 감흥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깊이 어떻다고 능의 소예가 예불하는 나나 받는 부처님이 다 진성을 쫓아서 연기되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깊을 심자. 다음, 심, 믿을 신, 일심, 그 다음, 감은, 감응하다, 느끼고 응한다. 그래서 다 이게 예불을 하는 나나 예불 받는 부처님이 다 진성을 쫓아서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응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야. 깊이. 이렇게 예를 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이참사참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감응이 헛되지 않다는 거야.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야. 이 불어가 아니 호되. 뭐와 같은 그 감흥이 헛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게 그림자 영자죠. 그다음 이거는 향이 무슨 향자예요? 음양 조절한다 이렇게 말하죠. 메아리향. 사람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가면은 그림자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에서 하면 울리죠. 메아리가 울리잖아. 그래서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쫓아서 쫓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야. 믿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신신 그렇지. 깊이 감흥이 이 말이거든. 이 믿을 신자를 요로 데리고 와서 딱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여기다가. 그래서 감흥이 헛되지 아니오되 그림자 메아리가 서로 쫓는 것 같은 것을 네가 믿어라. 헛되지 않다. 네가 이참과 사참으로서 참회하고 네가 열심히 예불하고
열심히 수행한다면 너의 재장이 아무리 산과 바다와 같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다 소재되는 것을 알아라. 믿어라. 그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고 메아리가 울리듯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거중요호대. 어, 요자가 무슨 요자인가요? 벼슬 동료 집. 어, 집요자예요. 그러니까 중요라는 것은 대중이 같이 있는 대중처소. 대중처소라는 게 뭔 말하는 걸까? 대중처소. 어, 선방이나 유런이나 강원이나 이런 어, 스님네들이 같이 여럿이 살고 있는 곳을 중요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의 고아대라는 것은 대중처소에서 살되 이 말이거든. 중요의 고아대. 그 다음에 수상 수상양. 양자가 무슨 양자일까? 양자는 무슨 양자일까? 수상양 부쟁하며 이 말은 양보할 양자예요. 양보하다. 응? 모름지기에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이 불자가요. 뭐마 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말물자랑 똑같이 쓰인 거예요. 이게 말물자랑. 대중에서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럿이 살다 보면은 양보도 안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쓰든 어떤 서로가 이렇게 대중이 행할 때에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대중에서 살다 보면 특히 강원 같은 데는 출가해가지고 한 2, 3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정화가 안 돼 있다. 업이 깨끗하게 정화가 안 된 상태라 시기 질투도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자, 그 다음 수? 어. 무슨 오자인가? 서로 서로 오자예요. 호, 서로 호, 서로 상. 서로 이 말이야. 서로 어. 부고하며. 부가 무슨 말이에요? 도울 도. 그렇지. 돕고 양보하라. 두어하라. 서로 지키고 보호해라. 이 말이에요. 서로 대중이 있을 때는 양보를 하고 다 주지 말며 보름지기 서로 지키고 두어하며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양보하고 그죠? 하며. 그 다음 수. 이거 무슨 쟁자인가? 말씀원자에 참진자. 삼가하다 이 말이야. 삼가할 신자. 진짜가 아니고. 자, 진짜는 어떻게 써요? 진짜는 참진자는 요거가 없죠. 이게 참진자예요. 근데 마음이 들어가면 삼가해라 이 말이거든. 삼가해라. 그래서 삼가할 신자예요. 삼가할 신자. 그래서 뭘 삼가할까요? 다툼. 어, 뭘? 쟁. 그러니까 이게 승자가 이길 승자죠. 네. 부자는 누구한테 지다. 그러니까 승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승마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기고 지는 거.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을 승부를 낸다. 승부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길 승 질부자예요. 그래서 어, 뭘 삼가하냐면 승부를 이기고 지는 것을 쟁론하는 것을 탁 뚫어서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뭐 이런 것 하는 것을 삼가하면 이해됐죠? 승부를 쟁론하는 것을 삼가하면 그러니까 쟁할 것을 막 말로서 논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서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 신 삼가할 신. 이게 치자가 무슨 치자일까요? 모일치. 모이다. 모일치자예요. 모일치. 모으다. 덩어리를 말하는 덩어리 치자예요. 그러면 이 치두. 그러면 머리를 모았어. 이 말이죠. 머리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화. 한화. 이게 무슨 한자지?
한가를 한자죠. 문에 달이 탁 떠 있어. 얼마나 한가해. 그죠? 그래서 한가하게 응? 말씀만 이 화자가 혀가 이 속에는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게. 그래서 머리를 모아서 한가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하며. 근데 진짜 뭐 정말 도를 논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막 머리를 모아서 누가 어쩌더라 남의 말 하기 쉬운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머리를 모아서 한가롭게 이야기한 것을 상가하며. 그 다음 또 신 한가할 신자 신 오자. 그렇지. 이거 오자는 무슨 오자예요? 그릇대. 응, 그릇대 오자. 그 다음 무슨 착자예요? 신을 착자예요. 신착식. 그 다음에 타인 타자죠. 이게 무슨 화자예요? 신발. 신화자예요. 신화자. 그 무슨 뭐죠? 다 나왔다. 남의 신발을 잘못 신지. 타인의 신발을 이 말이죠. 그릇되게 신는 거 삼가하면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신발 신지 말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신 신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신 신는 것을 삼가하며 조심하라는 거죠. 왜? 여럿이 있는 스님들 사께서 누가 내 신발 신고 갔는데 내가 딱 가려고 했는데 내 신발이 없어. 그럼 번잡해지죠. 그럼 신발 찾아서 막 그 스님은 또 쫓아다녀야 돼.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자와 월차. 월차? 하며. 무슨 말일까? 신자와 월차가 무슨 말일까? 자와 월차. 안고 눕고? 안고 눕는 것을. 월차. 월차가 뭐예요? 넘을 월? 차례를 넘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에서는. 네. 그 우리가 잠자고 할 때 다 아직도 다 앉아서 공부하는데 자기 혼자 누웠다. 그렇게 월차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례를 넘는 거예요. 앉을 때 다 앉아라 해야지 앉는 것이지 혼자 앉으란 말도 안 왔는데 혼자 앉으면 돼요? 그거죠. 이렇게 어른을 뵈러 갔는데 앉으란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앉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월차한다 이 말이요. 차례를 넘었다. 앉고 눕에. 예. 차례를 넘는 것을. 그 앉고 눕에. 그렇죠. 앉고 눕에 차례를 넘는 것을 삼가하며. 감흥이 헛되지 아니하되 그림자 메아리 같이 서로 쫓는 것을 알며 대중의 이제 거대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며 서로 지키고 보호하며 승부를 쟁론하는 것을 삼가하며 그다음에 다른 사람 한가롭게 다른 사람 머리를 모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삼가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신 잘못 신는 것도 삼가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앉고 누울 때 그 차례를 넘는 것을 삼가하라 그랬죠. 삼가하며 그 다음에 대개 건담에 대자가 뭐 하는 겁니까? 대할 때. 상대적인 거 누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객이라는 건 손님을 말하는 거. 손님을 딱 만났어. 손님이 오셨어 우리 집에. 손님을 대해서 언담 이야기할 때 이 말이죠. 언담이라는 것은 이게 언담이라는 것은 말 속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두? 양어? 이 양이 무슨 양일까? 오를 양, 날릴 양. 여기서는 드러낼 양자입니다. 네. 드러내다. 어디에 드러내다. 드러낼 양이에요. 드러내다. 뭐를?
저 어디? 저 어짜 어조사 저 어디에? 가추 집안에 뭐야? 추자가 집안에 취 추하다? 응 추하다인데 소적 설자에다가 귀신이 들어가면 집안에 허물을 드러내는 거야. 하 그냥 뭐 아, 오셨어요? 하 근데 우리 남편이 막 응? 아니면 우리 애가 막 말을 안 들어갖고 막 그런 자기 집안의 안 좋은 이야기를 추함을 드러내지 말고 그죠? 손님이 오셨는데 좋은 말만 해도 지금 부족한 이야기 상대인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말이야 어제 술을 먹고 말이라 외박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여자들이 응? 그렇게 집안에 그런 것을 드러내지 말고 어떻게라고 다만 어떻게 다만단 찬 원문 불사 언정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찬자가 무슨 찬자야 찬하다 응 무슨 길을 찬자야 찬탄하는 거야, 찬탄하는 거. 어? 원문이라는 것은 이 사찰, 어? 이 절에, 아니면 우리 집에 불사, 좋은 일, 부처님, 아, 우리 집에 뭐, 어? 이렇게, 어? 지금 요사제를 새로 지었는데, 길을 불사를 새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어, 찬탄할지언정, 어? 그 사원에, 그 불사만을 찬탄할지언정 이 말이고 그 다음 부득 예 고방하야 응 예가 무슨 예자요? 일을 잘하래 나아가다 내가 어딜 가는 거 나아가는 거 근데 집안에 좋은 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어딜 갔어? 뭐라고? 고방이라는 것은 뭐야? 고방 창고 같은 거 그렇죠 이 창고예요 이게 물이 달린 건데 여기 차가 있어 그래서 이 창고 고자 창고 고자 고방이라는 것은 창고도 되고 뭐 부식 창고도 되고 어쨌든 뭐 다른데 그런데 절에 다른 데를 가는 거야 나아가서 고방에 나아가서 응? 병문 작사하고 그렇지 병문이라는 것은 뭐야 보고 들었다는 거죠 응? 보고 들었어 뭐를 어지러운 잡된 일 잡된 일을 본 거야 아이고 뭐 창고에 보니까 가보니까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막 거기 뭐 감자도 뭐 썩고 있고 막 자기 괜히 쓸데없이 남의 그 남의 창고 지가 왜 가? 어? 근데 쓸데없이 지 좋은 일하고 자 공부는 안 하고 말이라 어? 남의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잡대게 잡된 일을 보고 듣고는 자생 의심의자에 미혹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의혹이 생겨나지요. 생겨나면 안 되지. 자 생겨나면 이 부자가요 아니 불자가 요까지 오셔가지고 요를 딱 붙여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부득이 요놈이 이제 일로 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싹 들어왔어 그래서 고방에 나아가서 창고에 나아가서 잡된 일을 보고 듣고 응? 스스로 어떻게? 의혹을 내지 말라 의심을 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네, 잠깐 쉬었다가 중간에 간식 좀 먹고 차 한잔 하고 그렇게 이제 7강, 8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